엔터프라이즈 및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대화형 AI, 네. 자율로 처리 기술, 로보틱스, 헬스케어, 자율주행 관련 AI, 메타버스를 위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공장 도시 및 지역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망 섹터, 예. 어디 좀 보고 계신가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일단 저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네. 가장 고민하시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 뭐 섹터도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까? 요 부분에서 저는 사실은 시장에 대한 약세론자는 아닙니다. 네. 약세론자는 아닌데 뭐 약세론자는 아니지만 박수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약세론자는 아니지만 경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왜 그렇게 더더욱 느껴지냐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끝나고 네. 나서 네. 우리 그 3저 시대를 살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소위 MZ세대가 3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3저 시대라고 하면 네. 금리가 제로금리였죠. 거의 뭐 거의 제로금리죠. 제로금리 상태에 있었죠. 그리고 뭐 예전에 금리 생각해보면 이제 지금 금리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은행 가가지고 그 정기적금으로 매달 뭐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떼어놓으면 나중에 큰돈 되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다시 한번 해볼까? 그래서 갔더니 그 은행원이 저보고 씩 웃더라고요. 1.2%요. 그러니까 자기도 권할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저금리 시대에 계속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물가 시대에 살았어요. 네. 그리고 저성장 시대에 살았어요. 그렇죠. 우리 그러고 10년을 살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작년에 팬데믹이 맞았어요. 네. 그랬다가 고성장이 됐대, 막.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죠. 무슨 고성장이 돼요. 무슨 고성장이 돼요. 성장은 고성장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팍 뜬 거예요. 지금 뭘 보시면 여러분 그걸 아시냐면요. 네. 그 경기에 대해서 경기 회복, 뭐 경기가 서서히 좋아진다. 네. 이렇게 얘기하지, 경기 화랑, 경기 호황, 이런 얘기 언제 들어봤습니까? 저는 그거 1995년도에 듣고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1995년도인가 90년대.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경기가 막 호황기라는 게 지났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막 좋아지지 그렇게 않아요. 특히나 팬데믹으로 해서 올랐다가 지금 슬로우다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상화되는 것이지 정상화되는 건 과거의 정상화, 저성장의 정상화. 이제 아주 고성장이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내년에 꽤 높은 성장률을 얘기를 하죠. 뭐 미국도 그렇고 뭐 5-6%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한 3%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팬데믹이 여파에 있어서 아직까지 그러는 거지 실제로는 저성장 국면에 계속 우리 전세기가 있었다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따져봤을 때 네. 정말로 진짜 교육이 막 활발해지면서 성장이 막 활발해지면서 그렇게 성장이 될 수 있을까? 전 세계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뭐 소시 위드 코로나가 된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을까? 이거는 각자 여러분 저는 뭐라고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 의견에 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이거 각자의 의견에 여러분들하고 저의 생각이 다 다를 테니까 네. 각자의 판단에 맡겨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겠지만요. 근데 왜 이 얘기를 꺼내겠습니까, 여러분? 경기 민감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경기 민감주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경기 민감주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는요 수출 경기 민감 수출주가요. 맞죠. 이 경기민과 수출주가 팬데믹 때문에 폭락을 했다가 네. 그랬다가 올해 1월에 백신이 나오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된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서 많이 올라섰어요. 그랬다 거기서 물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원자재니 뭐 정유화학, 철강, 조선 다 많이 빠져 있어요. 네. 얘네들을 내년까지 들고 갈 거냐 말 거냐라는 질문을 꽤 많이 요즘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답 드리기가 애매해서 종목 질문에 대답을 제가 안 드리는 편이라서 대답 안 드리고 있는데 섹터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해서 그리고 내년도에 뭐 경기가 정상화 된다고 해서 활발한 교육이 되면서 경기 민감주가 정말 좋아질까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좀 저는 좀 힘들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 부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경기 민감주 쪽을 네. 그렇게 막 좋게 보시진 않는다? 예. 네. 반면에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새로운 기술로 인한 새로운 시대가 10년을 또 열려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신규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새로운 IT 애들은 정말로 좋아지는 그러한 시대가 저는 오고 있다. 거기 시대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자동차가 안 좋아서 자율주행 얘기 안 하잖아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여러분 자율주행 차나 아니면 전기차에
반도체가 거기에 시스템 반도체죠. 그런 것들이 네. 거기에 들어가는 맞춤형 반도체들은 지금 현재 지금 디젤 우리 그 가솔린차 화석연료차에 3배, 4배 들어간다고 하죠. 반도체가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버스로 구현될 때 이렇게 활발한 메타버스가 구현이 되려면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대규모 서버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죠. 거의 네. 엄청난 반도체가 들어가야겠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글래스 같은데, 얼마, 거기에 다, 칩이 다 들어가야 돼요. 기기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반도체 칩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통신 기술이 들어가야 네.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구현되는 소위 뭐 AR, VR, XR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당면한 새로운 시대예요. 거기에 맞는 기술주들, IT들. 얘네들은 정말 진짜 타이밍이 온 거예요. 이런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러프하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메타버스도 IT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게임주들 있잖아요. 게임주도 구현하는 거 다 IT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서버 들어가야 되고 다 IT 구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IT의 새로운 기회가 온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내년도 IT가 제일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동차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반도체 때문에, 칩 때문에 반도체 굉장히 안 좋다고 했는데 자동차도 어찌 생각해보면 소위 미래 모빌리티라고 해서 성장 네. 섹터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지금은 전기차만 얘기를 하잖아요. 전기차는 뭐 이따 섹터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전기차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제 전기차는 우량주예요, 우량주. 전기차랑 2차 전지는 우량주예요, 네. 이미. 이미 대세로 들어가서 우량주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플, 스마트폰만 애플, 삼성, 반도체 삼성전자 마냥 걔네들은 이제 우량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량주의 특징이 뭐죠? 우량주의 특징은 걔네들이 막 급등하거나 급등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추세적으로 움직여요. 추세적으로 올랐다 갔다. 이렇게 추세적으로 움직여요. 걔네는 이제 우량주로 보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이제 밑에서 새로 출발하는 네. 자동차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소위 이제 출발하는 전기차 메이커들과 그리고 그것이 이제부터 출발하는 전기차 메이커들은 아마도 자율주행하고 같이 할 거예요. 자율주행하고 같이 할 거라고요. 이미 전기차는 어느 정도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자율주행하고 같이 할 거라고요. 자율주행이 우리 어느 정도 자율주행은 지금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제네시스 G9 되게 좋아요. G9 고속도로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지가 혼자서 정말 잘 가요. 근데 그래도 겁나죠, 아직은. 네. 아직 겁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아직까지 겁내는 이유는 뭐냐면 중간에 통신이 끊기거나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신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가만히 보면 여러분, 통신과 반도체가 연결된 기업들. 그리고 카메라가 연계된 기업들이 되게 좋아요. 네. 연말에 이렇게 좋다는 얘기는 내년을 준비하는 자금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자율주행의 일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뭐 반도체 얘기해 주셔서 네. 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네.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1에서 12를 또 보면 이게 주요 5대 섹터로 다 겹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워낙 뭐 많이 가지고 계신 거니까요.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반도체도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게 네.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삼성전자가 TSMC에 뒤쳐졌습니까? TSMC는 소위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TSMC를 엄청나게 지금 네. 발전을 한 거고 삼성전자가 약간 뒤쳐진 거잖아요. 솔직히 인정하면은 사실 그러니까 시총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변하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반도체. 요걸 우리 맞춤형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로 하잖아요. 요건 계속 발전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계속 좋을 거로 생각하고요. 다만, 메모리 반도체. 우리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가 그렇죠. 비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지난번에 DRAM 2000G 그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에서, 뭐, 130 며칠 만에, 반등했다, 요 얘기를 하고 나서 9일 정도 반등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 찍었다까지는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구나. 저점 형성을 하고 있구나라고 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중국의 그 현물 드램 가격이, 그건 제가 기억이 나는데, 139일 만에 반등했대요. 네. 아, 얘네들도 이제 좀 저점 형성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저점 형성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반도체 메이커들은 이제 바닥 형성을 하면서 이제 눈치를 보고 있다. 이미 가격이 하락할 건 선반영 했잖아요, 주가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터닝만 하면 이제 갈리만 남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점을 형성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저는 이제 저점 형성 후에 반등으로 저는 이제 뷰는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요, 섹터보다 중요한 건 시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좋다고 해도 시황이 안 좋아서 왜 근데 냅다 팔아버리면은 그럼 빠지는 거고, 시황하고 연관되어서 대응주는 항상 보셔야 된다. 다만, 그렇게 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때 SK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오르고, 뭐 SK 하이닉스가 시스템 반도체를 좀 뭐 더 강화시킨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실은 D램 가격, 그 고정 메모리 가격의 하락, 요걸로 봤을 때는, 네. 하이닉스가 그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했지만 사실 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더 여력이 더 많이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저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우리 고객분들에서 가지고는 있지만 저는 삼성전자보다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반도체에 있는 후공정 장비 쪽의 종목들이 훨씬 좋을 거다. 지금보다 내년에 훨씬 주가가 좋지 않을까. 오히려 수익률이 훨씬 좋은 그쪽도 바라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네이버 카카오 속해 있는 좀 인터넷 섹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지금 네. 메타버스의 최선두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얘네 말고 어디 하겠어요? 사실은. 얘네 말고. 딴 데서. 얘네들이 해야죠. 얘들이 그리고,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들이 그걸 치고 나가야지만 그 아래에 있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네. 소위 상생하는 거죠. 그렇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다시 네.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주가 측면도 그렇고 성장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미국의 빵주 있잖아요. 네. 시장이 뭐 안 좋아서 막 꺾이고 뭐 이래도 나중에 올라갈 때 뭐 빵주가 더 많이 올라가고 끊임없이 가잖아요. 왜냐하면 선점의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 테슬라가 좀처럼 잘 안 빠지고 테슬라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를 그렇게 따라잡으려 해도 사실은 테슬라가 굳건하잖아요. 그거는 선점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애플 아이폰도 그렇죠. 선점 효과라는 게 있는 거, 충성도 있는 고객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를 상대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없죠. 당장 나올까요? 앞으로도 쉽진 않죠.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는 정말 우리 그 애플 마냥, 마이크로소프트 마냥, 인텔 마냥 네. 그렇게 갈 수 있는, 딴짓만 안 하면 지들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흐름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사는 근데 굉장히 좋은데 사실 카카오는 네. 네이버에 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많이 네. 밀렸잖아요. 당연히 네. 주식 주가 측면에서는 네이버를 더 좋게 보시나요? 그러면? 네이버는 추진 계열을 좀 많이 했고요. 그렇죠.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카카오는 이렇게 수평 계열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막 이거 카카오페이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요. 이 카카오 시가총액이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이건.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평가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있었던 거고 네. 그랬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중간에 이대로 가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카카오의 어떻든 모회사로서 또는 주주로서 카카오를 그냥 두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떤 수익 사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에 분명히 협업이 있을 것이고 네. 그 거기에 대한 지분 가치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발전을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장은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 뭐 짜지구리하게 이게 너무 자식들이 많으면 뭐 이렇게 탈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중간에 막 이렇게 꺾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사실 네이버 카카오가 작년에 주도주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한번 주도주가 됐다가 한번 꺾여서 좀 쉬면 좀 쉬죠, 네. 주가가. 쉬었다가 다음에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얘네들은 새로운 뭔가를 내놔야 돼요. 이미 기존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자꾸 메타버스니 뭐 아크버스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충분히 저는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삼성전자 생각이 났는데 삼성전자도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네. 새로운 거 나왔다는 거 요즘에 별로 없죠. 좀 새로운 게 뭔가 나와야 되는 새로운 게 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탄력이 좀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네이버 카카오도 좀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에는 분명히 기회가 있어서 다시 네. 주가도 다시 올라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바이오 섹터는요? 바이오 섹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바이오 섹터에 갖고 계신 분들이 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그렇죠. 이거 계속 하락했어요. 바이오 섹터 계속 하락했거든요. 근데 중국이 항상 성장 섹터 발표를 하거든요. 매년 네. 발표하거나 중간중간 발표를 해요. 네. 근데 거기 항상 들어가 있는 게
반도체 굴기만 있는 게 아니고 바이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오는 성장 섹터는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도 투자했을 겁니다. 네, 분명히 성장 섹터는 많고요. 바이오 섹터는 어떻던 기회가 옵니다. 어떻던 네. 기회가 다시 오는데 이제 가만히 바이오 섹터의 흐름을 보면 기회가 오는데 다르게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반도체 그럼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하듯이 바이오도 예전에는요 제 흐름을 보면 예전에는 대형 제약사 위주로 움직였어요. 네. 제약사 위주로 움직이다 그 다음에는 항암 파이프라인 있는 회사들 뭐 항암 이상했대 뭐 라이센스 아웃했대 그럼 막 폭등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거 나와도 안 먹혀요. 왜 그러냐면요 네. 일단 최초에는 제약주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자기 자리를 찾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제약 바이오가 좋다 보니까 항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데에서는 너무 버블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백신을 만들었다든지 치료제를 만들었다든지 항암제 뭘 만들었다든지 했는데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그런 회사들이 있으면 막 주가도 엄청나게 날아갈 텐데 우리나라 잘 안 되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지 여러분도 아시죠. 좀 슬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좋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기술력으로 좋은 제품이 나와도 네. 우리나라에서 승인하는데 KGMP에서 승인하는데 미국 FDA에서 승인을 안 해줘. 지네 거 해주지 우리 거 안 해줘. 우리 걸 안 해줘요. 네. 그러겠습니까 걔네들이? 미국이라는 걔네들이? 그래서 크지 못하는 거예요. 빅파마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항암 파이프라인이 맨날 라이센스 아웃을 해요. 네. 걔네들은 우리나라 좋은 기술 갖다가 빼먹고 그냥 빼곡 주고 그냥 해가지고 지들 거 만들고 뭐 걔네들 그러고 있는 거잖습니까? 되게 슬픈 현실이에요, 사실. 근데 현실 이건 현실이니까. 근데 이것도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에 제약 바이오에 반짝 움직였던 것은 소위 코로나 때문에 백신 관련돼서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 움직였다 걔들이 좀 지금 다시 밀려 있죠, 지금요. 다시 밀려 있는 상태예요. 야 그러면 얘들이 성장주이니까 네. 한번 움직일 건데. 그 다음 뭐가 될까? 전통 제약주가 될까? 저는 사실은 전통 제약주에 너무 말도 안 되게 빠진 게 있어갖고 네. 그런 걸 조금 갖고 있어요. 그냥 네. 그냥 기다리자 이거는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이런 게 좀 있긴 한데 전통 제약주 또는 항암 파이프라인 또는 백신 관련주 주식 시장은요 한번 지나간 건 다시 오기 힘들어요. 다시 오기 힘듭니다. 그러면 제약 바이오에서도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 제가 원래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항상 뉴가 중요합니다. 윌리엄 원딜도 그런 얘기를 했죠. 항상 새로운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이오에서 새로운 아이템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언뜻 생각하기에 AI라고 얘기하는 디지털 케어. 디지털 케어. 전 디지털 케어는 아주 진짜 고성장의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케어 회사들이 별로 주가가 안 좋아요. 시총도 낮고. 그럼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도가 안 돼 있어요. 규제가 많아. 제도가 안 돼 있어서, 아직까지 못 올랐는데 많은데, 뭐, 미국이나 해외에서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한 우려한 차이가 어마어마하고요. 네. 디지털 헬스케어는 저는 바이오 쪽에서 다음에 온다면,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생각하고, 뭐, 항암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항암 파이프라인보다도 오히려 뭐, 이런 거죠. 뭐, 알츠하이머.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야 돼요. 새로운 아이템. 뭐 지금 얘기하는 게, 요즘에 이제 저 얘기하는 게, 뭐, 백신 관련해서는 이제 바이러스 치료제. 근데 바이러스 치료제라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바이러스 치료제는 뭐 그렇죠. 여태까지 몸만으로 했으니까. 네. 근데 바이러스 치료제와 관련된 그쪽에 자꾸 얘기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관심이 있는 거는 예전에도 물론 관심이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건강에 계속 생각하면서 그래서 항암 이거보다는 평소에 체력을 증강시키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제품들을 만든 건강 보조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들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곧 온다. 저는 워낙에 오랫동안 침체되었기 때문에 곧 올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인데요. 네. 이 둘 다 바이오 시밀러잖아요. 네. 둘 다 시밀러지 않습니까? 네. 시밀러는 어떤 걸 하던 간에 관련이 있으니까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할 때 제일 먼저 뜰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얘네 둘이 제일 먼저 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당연히 뭐 시장에서는 더 가까운 받고 있는 거고 근데 네. 우리나라는 셀트리온에 워낙에 강성 주주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셀트리온이 저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셀트리온이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되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저 지난번에 한번 그 해결할 문제를 좀 깔끔하게 해결하면 주가 진짜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그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다가
댓글에 욕을 엄청 많이 먹었고 제가 요 얘기는 뺏겠습니다. 근데 셀트리온이 오히려 좋아지기 위해서 네. 좋아지기 위해서 셀트리온에 좀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이 좀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네 번째는 LG화학 삼성했을 때 SK이노베이션이는 이제 2차 전지 섹터죠. 아까 이제 좋다고 예. 말씀하신. 예, 예. 저는 2차 전지는 그냥 우량주로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냥 성숙 기업에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LG와 삼성에서 SK 이노베이션인데 얘네는 주가 안 좋죠. 그렇죠. 예, 올랐다 지금 안 좋고 얘보다도 LNF, 에코비럼 얘네가 좋잖아요. 소재 주주들이 좋죠. 예, 걔네들 훨씬 좋잖아요. 네. 그건 왜 그랬냐면은 얘네들 제품 만들어서 완성차에 넣는 건데 소재주는 전 세계 다 주는 거니까 훨씬 기회가 많은 거죠. 네. 우리 그래서 제가 아까 반도체 얘기할 때 반도체 장비 애들은 전 세계 다 주는 이런 그런 기업들이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완성품 업체보다도.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성숙 기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지금 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랬다가 또 다시 한번 뭐 또 전기차가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테슬라만이 아닌 중국은 지금 전기차가 많이 활성화돼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 테슬라가 많지 우리가 현대차 기아 현대 전기차는 많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때 한번 쉬었다가 아까 에스코브 말씀드렸잖아요. 네. 쉬었다가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은 삼성전자다 생각하시고 거래하는 게 저는 맞다. 막 예전처럼 이제 고성장의 주식이라서 막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은 상당 부분 이제 가치 평가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소재주가 좀 더 좋을 거라고 보세요? 걔네들은 훨씬 더. 근데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이미. 많이 올랐죠. 근데 똑같이 보는 거예요. 걔네들도 에코프레미어나 LNF 얘네들도요. 네. 이미 상당 부분 이익을 끌어왔어요. 네. 그래서 걔네들도 이제 성수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주가는 성수단계에 들어가면은 고수익을 거기서 노리고 막 이제 급등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세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거래가 되게 쉽지 않으세요? 삼성전자가 폭등하거나 폭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길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많이 빠진 것 같으면 좀 샀다가 또 네. 오른 것 같으면 팔았다 이렇게 좀 편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얘들도 네. 똑같이 그런 의미로 보면 되지 않을까 막 급락하고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마지막 세트입니다. 네. 현대차, 기아, 자동차 쪽이 아까 자동차 말씀을 네. 좀 드렸었죠. 현대차랑 기아만 언급해 주시죠. 예, 현대차와 기아가 저는 올해 가장 못 오른 쪽 중에 하나예요. 네. 자동차 쪽이요. 네. 근데 저는 내년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눌려 있었다는 점, 네. 주가는 항상 눌려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눌려 있다가 튀어간다는 점하고, 그리고 반도체 때문에 그동안에 뭐 못 만든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풀리기 시작을 하면은 네. 현대 기아차의 판매도 그렇고, 뭐 생산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가 부각이 훨씬 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는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 개만 드리고 오늘 좀 시간 마칠까 하는데 네. 한국투자증권에서 대한항공 투자위원을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36,000원을 유지를 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기사를 보니까 최근 항공사들의 주가가 위드 코로나 기대감에 따른 상승분을 반납하고 직전 저점까지 내려왔다며 가격 매력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데 예.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좀 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나오면서 위드 예. 코로나 관련주에 대해서도 예.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묶어서 답변 주신다면 만약에 위드 코로나 주식을 해보고 싶다면 저는 대한항공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요? 자, 이유는요. 네. 이유는 자 위드 코로나가 됐어요. 내년도에 네. 오미크론은 뭐 그냥 만약에 잘 가정하는 오미크론 어떻게 될지 우리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모르니까 그냥 네. 오미크론은 빼고 네. 뭐 내년 한 여름쯤에 뭐 봄 지나고 나서 좀 빠르게 봄 지나고 나서 야 별거 아니더라 가정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다시 위드 코로나 될 수 있어. 또 여행사에서 뭐 여행 또 여행객들 모집하고 뭐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네. 그런 일이 실제로 닥쳤을 때 국내 여행 수요, 해외 여행 수요, 네. 화물 수요로 봤을 때 어디가 가장 화랑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해외보다는 국내가 더 먼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해외에 그 사람의 수송에서 보면은 네. 그리고 화물 수송은요. 화물 수송 그거와 상관없이 경기와 연동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그 항공주들 그 실적을 보면요. 대한항공만 괜찮았고 나머지는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아요. 얘네는 대한항공 화물 수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 앞으로 향후의 경기의 회복 그리고 뭐 여객 수요 이것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안 좋을 때도 수익 실적을 바탕으로 가는 주식을 선택을 항상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대한항공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대한항공이 물론 대표 주자이기도 하지만 네. 화물 수송이 1등이기 때문에 얘를 하는 거고요.
위드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항공주를 사야 된다고 하면서 해외 수주를 보면서 해외 여행객을 보면서 그 하단에 있는 것을 만약에 했는데 뭐 오미크론이 뭐 확산됐어 이러면 또 그러면 손실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당연히 대한항공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대한항공을 볼 필요가 있느냐?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악재가 있었을 때. 네. 그 주식을 좀 저점에서 좀 분할 매수 했다가 네. 그다음에 악재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파는 것이 정석 투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게 네. 어디까지 확산되고 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드 네. 코로나 못 가더라도 수익이 네. 나올 수 있는 네. 대한항공같이 이제 함유 운송하고 있는 데가 네. 오히려 좀 안전할 수는 있다. 예. 네. 항상 제가 원래 성향이 조금 보수적이라서 그러지만 네. 항상 성격은 화끈하실 것 같은데. 아, 지난번에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전 투자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급등주를 잘 못 잡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렇게 해요. 반도체라도요. 얘 반도체가 반도체 소재라도 반도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몰레드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들어가 뭐 이런 거. 요번에 LG이노텍 보셨죠? 네. LG이노텍 굉장히 좋았잖아요. 제가 LG이노텍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도 좀 요즘에 기쁘게 좀 한 달 동안 기쁘게 좀 살았어요. LG이노텍 때문에요. 근데 LG이노텍을 픽한 이유는 LG이노텍이 애플향 카메라만 가지고 그동안 움직였잖아요. 네. 그런데 LG이노텍이 요번에 그 LG전자가 스마트폰 포기하면서 네. 포기하면서 LG이노텍이 하는 일들이 소위 아까 말씀드린 그 메타버스 있죠. 네. 메타버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얘가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얘네가. 그러니까 얘는 사실 메타버스 들어가고 또 스마트폰이 뭐 증가한다 그러면 거기도 들어가고 네. 또 자율주행도 얘네 전장하잖아요, 전장. 네네. 자율주행도 들어가고. 아, 그러면 뭐 하나라도 이슈가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면서 얘가 실적이 늘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픽을 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5G 통신 있잖아요. 5G 통신인데, 통신 소재나 장비인데, 반도체 장비도 해.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교집합으로 있는 걸 찾는 걸 좀 개인적으로 선호해서. 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교집합에 있는 걸 좀 했으면 네. 하는 마음입니다. 2022년에 예. 주식시장 좀 예. 개인 투자하면 어떻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는지랑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올해 하반기 돼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올해 내내 말씀을 드렸던 것은요 작년에 들어와서 돈 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막 그 얘기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원래 그 전부터 투자했던 사람들은요 작년에 돈 벌지 못했어요. 맞아. 작년에 폭락했을 때 들어왔던 사람들만 번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벌었고요. 그리고 나서 올해 초부터 들어온 사람들은 올해 돈 번 사람 없습니다. 네. 그냥 정말 그중에 잘했던 사람들 또는 미국에서 투자했던 사람. 네. 안타깝겠지만 미국 시장에는 어떻든 뭘 사서도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대표 정보만 아마 샀을 테니까. 왜냐하면 네. 미국에 지금 나스닥이 신고지수 근처에 있었잖아요. 요즘은 좀 빠졌지만요. 미국 나스닥의 20%의 주식이 신저가입니다. 20% 신저가예요. 근데 우리 맨날 대표 정보만 샀으니까. 걔네도 올랐으니까. 네, 그런 주식 여러분 산 사람들 수익이 났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마 올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좀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래서 2022년도에는 역대급으로 힘들 거라고 얘기하는 유튜브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꼭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연말 들어서 우리 메타버스라고 하는 신기술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네. 반도체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물론 전체적인 시황에서는 유동성이 축소되는 긴축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불편함도 많고 여러 가지 시황에서는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성장 섹터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새로운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방송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 네. 개인적으로는 야 이거 야 정말 좋은 기회가 오는구나 나한테 오는구나 시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변화에서 네. 세상의 변화에서 정말 좋은 기술의 변화가 생기고 그 기술의 변화를 추종하는 내가 기업을 갔었을 때 정말 내가 수익을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또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은 시장의 노이즈나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걸 꼭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네. 두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라는 분 계시죠? 네. 이분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한 전망에 대한 연설을 했는데요. 네. 2022년도에는 자동화, 로봇, AI 확산이 현실에서 가장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 것이다.
국가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는 소비에 부채 우려가 생기면서 위험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시황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분 얘기예요. 저는 공감이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기술이 편리하며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끝나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 더 효율적, 효과적 방법을 이제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이제 실물에 있었던 세계가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세계가 이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이런 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어떤 걸 거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그 젠슨 왕이라고 아시죠? CEO 이분이도 그래서 어떤 기술이 그런 게 될 거냐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및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대화형 AI, 네. 자율로 처리 기술, 로보틱스, 헬스케어, 자율주행 관련 AI, 메타버스를 위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공장 도시 및 지역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절대 공감을 합니다. 진짜 절대 공감을 해서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고 미국 주식, 우리나라 주식이 짜증나서 못하시겠다. 그렇다면 미국 주식에서 자율주행 관련,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로보틱스 관련 이런 주식들에서 조금 더 맨날 빵주만 사지 마시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나라 주식에도 이런 주식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래를 하신다면 저도 지난번에 물으시던데 안 물으시는데 저도 지금 ISA 계좌 여러분들 갖고 계시죠? 대부분 그건 이제 면세 때문에 세금 때문에 갖고 계시잖아요. 2천만 원 뿐이 못 넣어요. 저도 거기에는 뭘 넣고 있냐면은 AI 관련 주식을 하나를 우리나라 주식을 하나 넣어가지고 그냥 가져갈 거예요. 네. 올라가든 내려가든 지금은 요즘에 뭐 주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얘는 주가가 안 움직여요. 네. 그냥 있는데 네. 뭐 신경 안 씁니다. 주가 떨어져서 또는 시황이 떨어져도 신경 안 쓸 거예요. 네. 나중에 내년 되면 또 2천만 원 넣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또 더 살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시대의 기술을 만드는 곳들에 좀 주력하고 계신다. 네네. 마지막 멘트 좀 재밌었습니다. 박병창의 돈을 부른 매매 기술을 쓰신 분께서 주가가 움직이든 그건 보지 않겠다. 그래요. 이거는 말씀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자르지 않을 거죠. 지금 대화는. 사실 이 책을 썼는데요.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책을 읽고 매매 타이밍을 가지고 매매를 하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향후에 성장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에 맞는 기업들이 이러이런 것 같아. 어떤 주식을 사든 간에 최대한 싸게 사고 최대한 고가에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타이밍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시황을 보고 주도 섹터를 보고 주도 종목을 보고 네. 여기까지 해놓고 매매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신고가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 LG이노텍에는 신고가에 따라 조정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는 아래에 있다 반등 주고 있죠. 얘 거래 전략은 달라요. 매매 타이밍이 다른 겁니다. 두 개 다. 내가 어떻게 분할 매수할 거냐. 투자 기간을 얼마나 갖고 갈 거냐. 어느 정도 네. 비중을 할 거냐. 완전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런 투자 전략에서 전략서이고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구조적 성장주. 성장주를 추종해야지만 네. 사다가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나한테 큰 수익을 준다. 그리고 주식은 소위 뭐 텐베거라고 얘기하는 네. 매년 10배가 있었잖아요. 2015년도에 뭐 있었어요? 제약바이오, 네. 화장품, 네. 2017년도에 IT, 2018년도에 대북주, 2019년도에 5G, 2020년도에 언택트, 백신 네. 있었잖아요. 네. 올해 사실은 없다가 마지막에 생겼죠. 메타버스, 예. 네. 메타버스 게임 생겼잖아요. 언제든지 있었어요, 언제든지. 그러면 그런 욕심 한번 내야죠. 2022년도에 뭘까? 2022년도에 난 그거 아마 어떻든 몰빵은 아니더라도 뭐 하나는 지고 가야죠. 그런 생각을 하면 재밌지 않아요? 그렇죠, 재밌죠. 네, 재밌게. 예. 네. 네. 근데 주식 투자를 굉장히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손실 나고 이러면 힘들죠. 돈이니까. 그렇지만 사고의 전환을 하면 네. 사고의 전환하면 돈을 목적으로 해서 내가 이 투자를 하면은 네. 주식 투자가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힘들 수도 있는데 네. 주식 투자 자체의 성공을 위해서 재밌게 하시면 결과론적으로 네. 성공하면 돈이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진짜 꼰대 같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말씀처럼 2022년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가 조금 더 성공하기를 좀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